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시더입니다. 댓글에 상황별 코디 해주세요라고 영진님하고 동글동글 호빵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동글동글 호빵이님이 남겨주신 대학생 상황별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대학생이라면 어떻게 입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져라 쓰다쓰다! 학식 먹으러 가자. 자, 첫 번째로 꾸안꾸 개강룩인데요. 개강룩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적절한 꾸안꾸가 필요한데 어떻게 입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세미 와이드핏 청바지로 편안한 느낌을 내줬고 셔츠를 입음으로써 약간은 꾸민 듯한 느낌을 내줬어요. 이 셔츠는 와이드한 핏의 크롭 기장의 셔츠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살짝 넣어주고 뒤에를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줬습니다. 근데 위아래로 컬러가 좀 비슷하고 심심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벨트랑 가방 컬러를 같이 맞춰줬어요. 그리고 힐을 신으면 그것도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니까 스니커즈. 여기 멀티미디어 강의동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즐겨서 입는 룩인데 개강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어요. 위아래로 코디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원피스죠. 근데 원피스에다가 힐을 신으면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나니까 웨스턴 부츠를 신어줬고요. 그리고 또 쌀쌀하니까 약간 박시한 핏의 자켓을 입어줬습니다. 정말 웬만한 분들에게 다 잘 어울리고 호불호가 없는 베이지 앤 브라운으로 톤온톤 코디를 해줬어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딱 올려주면서 조금 더 시크한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딱 입어주면 저 친구는 뭔가 스타일리시한 친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투머치하지도 않은 게 정말 친해지고 싶어. 혼자 학식 안 먹을 수 있게 하는 코디. 순대국밥 좋아하세요? 무슨 말 하지? 자, 그 다음은 소개팅 미팅 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룩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코디를 했냐면 제 삶의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보통의 남성분들은 소개팅 나왔을 때 이런 코디를 좋아한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막 물어보니까 첫 만남부터 너무 노출이 심하면 별로라 그러고 보통 남성분들 소개팅 국룰이 슬랙스 아니면 뭐 자켓 이런 걸 입고 나가시는데 거기에 캐주얼 스트릿으로 입고 나가도 무드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라 그것도 좀 별로고, 그렇다고 투피스 힐 신고 이런 것도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피스에 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라인감이 살짝 드러나면서도 청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저의 그냥 뇌피셜이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참고만 하셔서 소개팅 미팅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은 시험기간 도서관 룩인데요. 역시 시험기간에는 편한 게 최고, 백팩 최고. 이 코디는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입고 되게 좋아하는 코디예요. 후드티에 와이드핏의 바지, 그리고 흰색 티로 레이어드를 해주고 덩쿠 트레이닝이랑 컬러를 맞춰서 운동화, 이 운동화 컬러에 맞춰서 볼캡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또 시험기간에는 머리 잘 안 감잖아요, 여러분. 머리 감을 시간이 어딨어요? 공부해야죠. 만약에 볼캡 없으신 분들 있으시면 하나씩은 꼭 장만하세요. 이렇게 입으면 정말 안 꾸민 듯한 편한 느낌인데 꾸미지 않았지만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룩이랄까요? 다 동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번호 PPT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표 룩인데요. 내가 하는 말이 신뢰감 있게 느껴지면서 또 지적여 보이는 게 역시 셔츠에 슬랙스가 국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만약에 테이퍼드 핏 슬랙스에 힐을 신게 되면 너무 직장인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와이드 핏 슬랙스에 운동화를 매치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입으면 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팔찌 그리고 목걸이를 레이어드해줬어요. 그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나는 오늘 머리할 시간도 없어, 교수님 A뿔이야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We'll
강정 맞나? 오늘은 홍대 맛집 투어! 자, 이번에는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 코디인데요. 이 코디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룩이라서 한번 입어봤어요. 플리츠 스커트에 숏자켓, 그리고 로퍼에 반스타킹을 신어줬는데요. 근데 이 룩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원래 탑이 스니커즈를 신는데 그러면 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로퍼로 중화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룩이 미니멀하면서도 좀 캐주얼한 맛이 느껴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MT 갈 때 룩인데요. 역시 MT 갈 때는 꽈잠이 국룰스. 이 꽈잠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의 교복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뭐 꽈잠은 휘뚜루마뚜루 여기에 다 잘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MT 갈 때는 좀 더 편안하게 입어줘야 돼요. 그 잘못 좀 꾸미고 갔다가는 이제 하루 종일 개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후리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드핏의 크림진에 운동화 그리고 볼캡을 써줬어요. 그리고 단추를 다 안 채우고 위에만 두 개를 이렇게 채워서 벨트가 딱 보일 수 있게 열어준 게 또 포인트입니다. MT 다음날에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한 후리함과 편안함을 챙겨주세요. 축하해. 자, 이번에는 결혼식 하객 룩인데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슬슬 생겨나요. 그럴 때마다 이제 결혼식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흰색 베이지색 옷이 예쁜 게 있으니까 그걸 입고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생 저주에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흰색 베이지색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후리후리하게 입고 가기에는 신랑 측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결혼식에서 은근히 또 눈이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적당히 꾸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드 투피스에 안에는 시스루 티를 이렇게 밖으로 빼줘서 리본하고 소매를 살짝 포인트를 주고 단정한 검정색 힐, 검정색 가방을 매치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 룩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하이틴 스타일인데 좀 섹시한 버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크롭한 기장감의 골티 티셔츠, 그리고 나시 캉캉 미니스커트, 워커의 숄더백. 약간 이 룩의 특징이라고 하면 숄더백에다가 이 집게핀을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놀다가 더우면 머리를 살짝 이렇게 더 섹시한 느낌을 내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학생 상황별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